장윤정 임신인데 또 결별 소식의 진실? 정말 대중들이 진실을 원할까요? 장윤정 모친 육씨의 사기 혐의 구속 소식에 비난이 거세다. 하필이면 장윤정이 둘째 임신 중인 임산부이기 때문. 더욱이 모친의 구설수가 첫 번째 임신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. 14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장윤정 모친은 사업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.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 원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다.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육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지인 A 씨로부터 총 4억 1,500만 원을 빌렸지만 아직 갚지 않았다. 이에 A 씨는 지난해 말 육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육 씨가 주거지인 원주 주거지에 없고 나타나지도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경기 양평에서 육 씨를 붙잡았다. 육 씨는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. 엄마의 불편한 소식에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인 장윤정의 건강과 마음 고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. 이미 장윤정과 육 씨의 어긋난 모녀 관계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. 네티즌들은 또 다시 돈 문제로 구설에 오른 모친의 소식에 장윤정과 연관 짓지 말라며 선을 긋고 있다. 앞서 지난 2013년 장윤정은 당시 SBS 토크 예능 힐링 캠프에 출연해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은 어머니가 모두 날렸다.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와 찾아가 보니 은행 계좌 잔고에 마이너스 10억 원이 찍혀 있었다. 이 때문에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아픈 가정사를 밝힌 바 있다. 이후 장윤정 모친과 남동생은 방송에 출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누나가 엄마를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다, 음주 운전을 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맞대응했다. 이후 장윤정 모친은 2014년 딸 장윤정과의 소송에 이어 폭로전까지 불사했다. 장윤정의 모친은 2014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.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육 씨가 장윤정의 소속사를 상대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.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. 이후 2015년에 육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장윤정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메일을 언론사에 몇 차례 발송해 논란을 유발했다. 당시 장윤정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에 더 큰 충격을 주었다. 언론들은 해당 메일을 기사화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육 씨와의 논란도 끝나는가 했다. 하지만 그해 11월 육 씨는 자신의 SNS에 윤정이와 손주 도현우를 위해 천도제를 지냈다. 일취월장에서 큰 사람이 되길 기원했다.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할머니의 마음이다. 죽기 전 소원이 있다면 예쁜 딸 윤정이의 아들 연우를 단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는 것이라며 자신과 장윤정 동생이 천도제를 지내는 모습을 공개했다. 하지만 천도제는
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의식이라 더 큰 논란을 낳았다. 그 후 장윤정은 사실상 모친과 연을 끊고 있는 상태다. 그로부터 4년 후인 지금도 장윤정의 모친은 또 다시 장윤정의 둘째 임신 기간의 논란에 휩싸여 더욱 대중을 분노케 하고 있다. 한편 장윤정, 도경환 부부는 지난 5월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한 바 있다.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결혼했다. 이후 첫아들 도현우 군을 얻었고 등남 이후 4년 만에 둘째 소식을 전했다.